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ven Dreams. Ready? Yeah. Yep. 하나, 둘, 셋. Soaring and Sing. 안녕하세요, 인스트입니다. 요들. 저저배. 요들. 아, 와우. 야, 네 여러분, NCT DREAM의 첫 정규 앨범 맛 핫소스 발매 기념을 해서 진행되는 스페셜 V 라이브 NCT DREAM의 신상 출시 맛 스토랑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액션. 리액션. 네. 방송 제목이 맛 레스토랑인 만큼 맛스토랑. 맛스토랑이에요. 맛스토랑. 예매. 예매. 네.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코스로 준비를 해 봤거든요. 네. 앨범도 살짝 보여드리고 수록곡도 살짝 들어보고 시즈니들이 저희에게 보낸 응원 메시지 답장도 와우. 써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는지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가볍게요?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핑크퐁. 핑크퐁이요? 네. 핑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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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다이너 ABC. ABC. 광역 ABC. Dinosaurs A to Z. 영영의 어린이날에 나왔잖아요. 맞아 맞아. 더 노린 거죠. 그거랑 콜라보도 하면서 네. 그다음에 뭐냐 그 우리 슐링인더 드림이랑 메가로사우루스 그 같이 일곱 명이서 놀러 갔었잖아요. 네. 그것도 찍으면서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저 진짜 그 슐링인더 드림 보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뭐요? 방구 네 번 끼면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뭐 대체 뭘까요? 아니 제가 네. 사실 방구를 꼈어요 그때? 네 번 꼈어요. 방구를 끼진 않았고 근데 네 번은 낄 수 있어. 그때 제가 이제 딱 뭐 웹서핑을 하다가 네. 이 되게 이 넌센스를 봤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방구를 네 번 끼면에 꽂혔었어요. 그래서 그 답이 뭐예요? 지성이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전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정답 문방구인데? 아니야. 무슨 그러니까 네 번이랑 방구랑 뭔가 합쳐졌어. 94 49 4방 36 4방 4방 5방 4뿅 4뿅 4방 8방 오케이. 아, 그리고 네. 또 아니 근데 그리고 시즈니 분들이 저희가 정했던 규칙 있잖아요. 아, 맞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규칙 현재 순위를 또 엄청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애매한 게 우리가 이게 지키다가 맞아. 다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반지 안 끼고 온 사람? 저요! 안 끼고 왔어요? 아 오늘 까먹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꼈거든요. 진짜 이렇게 중요한 스케줄에 이러다가 마지막 대회 꼴등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 오늘 진짜 이러다 꼴등 돼. 약간 꼴등 된 것 같은데? 나는 반지 항상 껴. 꼴등 된 것 같은데. 야 그러지 말고. 나 원래 꼴등이었는데. 방송 시작 때부터 다시 기상할까? 우리 첫방 시작하는 날 오케이 다시 계산해가지고 뭔가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지금. 이러다가 아이가이 뭐 하자. 근데 그거 있잖아, 우리 단체방의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 맞아.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는. 우리 리더가 정리해주겠지. 마크야 그래, 마크 형이 정리해줄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뭐 그 규칙을 정하긴 했지만요, 결국엔 뭐 가위바위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제일 꼴등은 아마도 철로 아니면은 재민. 재민일 수도 있어요 지금. 확실히 네. 1등은 나야. 1등은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마크는 아무튼 진짜 1등은 좋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드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집계가지가 안 됐어요. 네. 오케이입니다. 그럼 최종 1등과 꼴찌가 누가 될지 아주 궁금해지네요. 느낌표.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칠드림으로 함께하는 스페셜 V라이브는 정말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마 2018년도 우리 위거 이후로 3년 만에 처음. 그래서 느낌표. 첫 코너인 애피타이저 코스에서는 여전히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때 간단한 라디오 톤 해줘. 간단한 몸풀기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박형.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본인 문제는 본인이 읽으면 되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손 들고 맞히면 된다고 합니다. 정답 결과는 실로폰으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실로폰 소리 한번 내주세요. 걸었어. 아, 틀렸네. 네. 아, 바로 가볼까요? 네, 좋아요. 가볼까요? 뭐야? 와. 아니 2021년 근데, 5월 NCT 드림 평가 문제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지성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시오. 저요? 우와. 해찬이. 해찬이가 제일 빨랐어. 나도 몰라. 나 맞춰도 돼 처음부터? 해 봐. 1번 아 그 첫 번째는 4번. 아, 그러니까 어린 순서부터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4, 1, 아, 2, 이렇게 4, 1, 3, 2 마크 철러! 마크 먼저 해. 4, 3, 1, 2 철러! 우와. 1, 4, 3, 2 현준! 근데 잘하자. 근데 양심없게 제가 맞춰도 돼. 아니요, 없어.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4, 1, 2, 3 야. 다 맞췄는데 그거 하나 틀렸어. 역시 런쥔이 형이야. 우와. 와, 나 진짜 돼. 어떻게 쳐? 그냥 막 어떻게 맞췄지? 역시 런쥔이. 일단 해찬이가 뭔가 봤을 때 내가 왜 맞췄냐면 4번은 확실하게 좀 더 어리고 4번이 좀 어리고 그리고 1번이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어렸어. 맞아. 어? 3은 뭔가 2016년 같아. 어 맞아. 그지. 저거 루키즈 공개 사진 2016년 맞아. 그 로즈 데인가? 4번. 로즈 데인가? 근데 지성이는 연습생 때 모자를 계속 많이 늙었다. 와 근데 그 15년 와 그 2번 사진 진짜. 아 2월 5일 생일이네. 1번 사진은 그거야. 그 졸업식? 1번 사진 저 아니야 그 루키즈 그거야. 1번 저 우리 할로윈 때 할로윈이구나. 회사 가서 막 초콜릿 나눠드리고 그랬어. 맞아. 진짜 참. 오케이 넥스트. 다음 주는 런징을 찾으시오. 못 찾겠어요. 제노! 아, 뭐야? 4번! 아니 재밌게 했어야지. 재밌게 했어야지. 나는 1번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거. 근데 없는데 런징이가? 다 런징이지. 누가 봐도 3번 아니야? 아 4번이구나. 누가 봐도 1번인데 이게. 런징이가 귀가 저렇게 크다. 소정은 1번이가 런징이 같긴 하다. 졸릴 때 무슨 이거. 오케이 넥스트! NCT 드림으로 처음 진행한 V앱 드림 V앱 첫 방송 2016년 시골에 제노가 본인 소개 시 사용한 단어는? 해찬! 아, 마크! 3번 시도 때 나도 그 아 이건 뭔가 그때 그때 힘 제노도 아니고 힘제노 아니고 근데 있다고. 그러다가 뭐지? 해찬이가 쓸데없는 눈웃음을 하죠. 시도 때도 없는 그후로 자기 소개로 쓸데없는 눈웃음 그 지금은 나 그때 기억 잘 안 나. 요즘은
노잼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네. Next! Next! 자, NCT 드림의 첫 스페셜 브이라이브 NCT 드림의 탐구 생활 All About NCT Dream 2016년 10월 13일에서 해찬이 소개한 본인 별명은 정답은 두 개입니다. 마크. 마크. 2번, 4번? 땡. 찰러. 설마 이동식 디스크라고? 1, 2. 저거 내가 한 건데. 정답, 정답, 디성. 2, 3번. 마크, 마크, 마크. 내가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3, 4. 아니, 포스는 2016년 아니었던... 아, 일단 아니, 3, 4? 찰러. 네, 4번 아닌 것 같아. 찰러, 2, 4. 땡. 재민. 아, 현준. 재민이. 2, 3. 찰러. 런쥔. 1, 2. 런쥔, 런쥔, 런쥔. 야, 다 나왔어, 정답. 1, 3. 이동식 디스크. 그때 했다고. 와, 나는 1, 3이었어. 4번 풀썸 같은 경우는 내가 무한저가 앨범이 그러니까, 나오면서 공개했던 별명이야. 해찬이도 해찬이 뒤에. 해찬이도 뒤늦게 내가 해찬이 왔어요 하면서. 한번 제대로 해봐. 야, 이동식. 해찬이 왔어요. 이거 뭐야? 제 게임 제 게임 닉네임 해찬이 왔어요. 맞아요. 그만하세요. 어, 나 이해찬 바본데. 오케이, 넥스트. 마크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 것을. 찰러. 아, 진짜 이거는. 찰러. 섹시. 5번. 그치. 마크 그거 안 하지. 아니, 약간 솔직히 진짜. 아니, 약간 솔직히 진짜. 아니, 약간 솔직히 진짜 섹시해. 마크 형이 자주 쓰는 단어가 또 있어. 내가 좀 핫해. What? 이거 진짜 쓰지 말아. What? 이건 이거야, 이거. What? 내가 좀 What? 핫해. 아니, 약간. 아니야,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거 있어요. Birthday boy. Birthday boy. Birthday boy. Birthday boy.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나? Birthday boy. 아, 그니까 뭐. 그니까 Birthday Boy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 제노 생일 때 뮤비 찍었잖아. 제노 생일 때 이제 하루 종일 제노랑 붙어있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생일이어서 나는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Birthday Boy, Birthday Boy 근데 그게 너무 착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지났는데도 Birthday Boy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Birthday Boy 매일매일이 생일입니다. 별명이 있는 오늘 2021년 5월 10일 기준 재민이 인스타그램 포스 나도 몰라. 제노 3번 34 그게 만크. 우와 뭐야 보고하지요. 아니 문제도 없어. 너 뭐? 문제 알았지? 와 대박인데? 대본 봤지? 내 걸 보고 있었다고? 와 대본 나도... 봤지? 우리 대본 안 보자. 아니, 대본 왜 그런다고? 난 대본 안 봤지. 몰랐어. 아 대본은 이미 나왔었어. 대본 안 본 우리 왜 봐? 정답이 나온 게 아니라 제노 문제만 빼고 아무도 안 거지. 나도 몰랐어 저거는. 대단한데? 내가 야 지금 당장 한 장 더 올려. 그럼 35개네. 35개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리셨네요. 어 많이 올리잖아요. 34는 올린 자 많이 올린 거 안 아니야 모르겠다. 약간 그래도 아 모르겠다 나 아, 많이 올린 않네. 거 아니야? 오케이 okay, next 나는 이제 철라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색 나도 나 알 것 같아. 런쥔 아 알겠다. 아 애매하다. 오케이 3번 땡. 마크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진짜 내가 봤을 때 1번이야. 아 1번 재민 2번 아 해찬 4번 지성 철러가 아 너가 직접 발표 내가 발표 한 명씩 답장 얘기해봐. 내가 3번이었어 마크 5번 4번 아니 나 1번 할게. 아니 형 1번 3번 3번 지성. 3번 지성. 2번 전부 다 나 4번 아, 재민 정답 제가 맞았어. 2번? 나 초록색 제일 이거 뭔가... 위고 없대였나? 아니 근데 너가 그래. 나한테 나 보라색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나 보라색 좋아라고 나한테 얘기한 적 있는데 그건 뭐야? 그때 감정이지. 지금 감정은 초록색. 확실한 거 저는 뭘 해든 이쁜 것 같아요 천 회장님. 그럼 해찬 정답으로 아! 나스트가 끝났어. 네! 또 또 뭐 DJ 이렇게 에피타이저 코스로 몸풀기 진행을 살짝 진행해봤는데요. 다들 몸 좀 풀리셨나요? 형은 그때 한 것처럼 네. 네? 아 그때 재민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표정이
큰일 납니다. 네네. 아, 그래요? 잘 해드릴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6시에 발매되는 저희의 앨범인 노래를 소개해보는 메인 코스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야, 6시면 얼마 안 나왔다. 지금 45분 나왔습니다. 네. 우와, 나 우리 앨범 처음 여기 봐. 여기 보시면 나 와. 크레이지 우와. 크레이지 보고 싶어. 자, 잠깐 이거 그, 그게 초록색, 있어. 놀라... 자, 거기 세 명. 신호등이네. 네. 자, 거기 세 명. 신호등이네. 앨범 이렇게 준비돼. 자, 볼링. 아니시. 야, 헤이! 아니, 사이사이 하자. 아, 나는 크레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대본을 미리 읽고 왔었어야지. 아, 그니까. 야, 그만한 거. 와, 근데. 아니, 그래도 우리. 우와! 프리하게 우와! 우와! 근데 진짜로 저희도 진짜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 30분만 기다려줘. 어머, 따끈따끈해. 네. 아, 여러분, 근데. 우와, 뭐야, 이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 공개해버리면은, 그렇죠. CG 분들이 이제 가졌을 때 그, 그런 스프라이즈가 없어서. 맞아요. 와, 지금 언박싱인데? 조금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저희의 맛 앨범은 이렇게 총 크레이지, 보링, 칠링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네. 나눠주시는 거. 헐, 귀여워!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좀 없다 보니까 각 버전당 이제 한 명씩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저희는 마크? 아, 뭐 제노? 네, 제가 저도 이거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나도 궁금하긴 하지만은 칠링! 아, 나 진짜 보고 싶어, 얘들아 미안해.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단체 사진을 한번 우와! 오, 우리 아들 포스터 나왔어요. 오! 잠깐만요. 야, 포카 누구 나오는지 봐보자. 어, 불러. 나는 런쥔이. 아, 나 지성. 아, IJ. 뭐 뭐야? 왜 이렇게 아, 박주희. 봐봐. 오! IJ랑 마크. 나 뽑았어. 호. 축하합니다. 마크. 잠깐만. 단체 사진 어디 갔니? 이거 뭐 어떻게 펴? 나를 뽑았다니. 신기하다. 자. 어, 땡스투도 있네. 야, 나 철로 뽑았어. 와, 스티커도 있어. 아니, 근데 땡스투에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그 우와! 나 뽑았어! 여러분, 딱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페이지 딱 한 페이지만 아, 그래요? 팬 여러분들한테 지금 약간 스포 느낌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진짜 재밌다. 근데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와, 우리 처음 봐. 지금 언박싱 찍고 있어, 우리. 그러니까, 나 좀 신기해. 아, 그러면은 누구부터 할까요? 와, 혜진이 형부터 할까요? 나 아까 제일 기억에 남은 사진 하나 있었어. 오케이, 나부터 할게. 그러니까 그래. 노란 팀에서 한 명, 초록 팀에서 한 명. 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boring 버전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바로 런진이. 어우, 예. 네. 아, 저는 이번에 그 런진이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고, 무엇보다 이 사진의 제일 멋있는 점은 우리 런진이가 들고 있는 이 음료수가 맛있어 보여요. 와우. 그러니까 음료수가 아, 포인트구나. 그렇죠. 아. 음료수가 포인트인 거예요. 바로 요 뒤에 있는 제 사진. 맞습니다. 아, 네. 근데 되게 잘 나왔다, 사진이. 우와. 자, 다음. 찰라. 저 이 제 사진인데 여기 이거 그때 상황이 떠올라요. 왜냐면 이거 제가 너무 눈부셔서 눈이 안 떠져. 네. 아 너무 눈부셔서. 이거. 그러면 지금 boring 버전에서 두 명. 한 명씩 얘기하자. 그래. 어, 얼른 하면. 얼른 하면 돼. 이거 제 픽, 마이 픽. 자, 지성이는요? 저는요. 잠시만요. 잠깐이지. 저 여기가 기억이 나요. 여기 때 이때 누구지? 혜찬이 형이랑 저랑 막 먹을 거가 그 촬영 현장이 많았어가지고 막 먹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거 맛있다 하면서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 네. 오, 이게 어떤 모습인지. Yeah. Birthday boy. 이제 누구 차례야? 누구 차례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섹시. 지성 브락. 아, 아이고. 아주 섹시하게 이 어깨선이 딱 노출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It's so sexy.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네, 저는 여러분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사진 두 개입니다. 어이. 재민이와 제노입니다. 오. 아하. 개인적으로 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네, 저는 이 사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보다 보니까 야. 이쪽에 있는 마크 형의 표정이 어머. 굉장히 아, 좀 크레이지했네요. 크레이지한 표정이어서 아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오빠. 예, 단체 사진이긴 한데 여기에 런쥔이 표정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약간 귀여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So cute. 자. Yes. 네. 이렇게 해서 와, 근데 네. 진짜 좋다. 각자 마음에 드는 한 페이지를 보여드렸고요. 네. 어, 앨범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단단하네요. 또 무엇보다 뭐예요? 무엇보다 사실 저희 자켓 촬영 때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멤버의 생일이었어요. 아, 그쵸. 네. 자켓 촬영 때?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네. 자켓. 자켓도 생일 있고 뮤비 때도 생일 있고. 맞아. 네, 바로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렸던 우리 런쥔이 생일이었어요. Birthday boy. Birthday boy. 근데 그날의 자켓 촬영 찍은 소감이 어떤가요? 그날에 솔직히 첫 번째 자켓 촬영이었는데 네.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되게 순조롭게 찍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받았었고. 맞아, 맞아요. 맞아. 생일 선물도 받았었어요. 네. 현장에서 파티를 주려 했는데. 맞아요. 하지 그랬니? 하지 그랬니? 하지 그랬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또 자켓 촬영 찍으러 갔던 곳에 네. 우리가 좋아하는 배드민턴 탁구가 있었잖아요. 아, 아, 또 그때 열심히 아, 했죠. 너무 좋았죠. 제가 너무 열심히 네. 해서 그 옷 다 구멍 났잖아요. 철로는 촬영한 게 아니라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구멍까지 났어요. 아니, 여기 탁구하는데 구멍. 아니 탁구 말고 나 재민 형이랑 배드민턴 하다가 아. 막 이렇게 그 너무 열심히 해서 계속 넘어져. 계속 넘어져서 여기 그 아이고. 구멍 났어. 아 재밌었죠. 진짜 컷 찍고 어 다 됐습니다 하자마자 다 뛰어갔어요. 바로 체육관으로 뛰어갔어요. 바로 체육관으로 다 뛰어갔어요. 진짜 아침부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제 세 개 버전 다 뭔가 느낌이 다 달라요. 맞아요. 확실히 그 표정부터 분위기까지 완전 버전마다 다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레이지 버전 찍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크레이지? 아, 진짜 맞아, 크레이지한 표정을 원했었어요. 왜냐면 크레이지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상상하는 이제 크레이지. 평소 크레이지 always. 하잖아요. 형은 always. 평소 크레이지 하잖아요. 크레이지! 네, 슬슬 마무리해주세요. 예! 크레이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오, oh, 예! Yeah. 네. 네. 지성씨? 네. 첫 번째 메인 코스가 앨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메인 코스로 저희 앨범, 정규앨범 수록곡을 좀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와! 그쵸. 좋아요. 네, 수록된 10곡이 어떤 아, 맛인지 드림만의 맛 표현도 준비해봤는데요. 이건 노래 들어보면서 하나씩 oh, yeah. oh, 풀어보도록 good.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1번 트랙이자 정규 앨범의 다이드 거기서 다이드 핫소스부터 들어볼까? 요. Let's go! 음악 주세요. 아니야. 뭐야. 네, 저희 첫 정규 첫 번째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마스 핫소스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네, 이 곡을 맛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무래도 핫소스니까 매운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타이틀곡만은 타이틀곡에서만큼은 매운맛을 좀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핫소스 매운맛. 저희가 또 맛 챌린지도 준비를 했는데요. 와. 이 방송에서 시즈니한테 가장 먼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 와. 네.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거 괜찮겠죠? 아 근데 이거 약간 보여주자. 한번 어차피 몇 분 뒤에 나오니까. 아 그 무엇보다 또 챌린지 안무랑 맞아 또 챌린지 원래 안무랑 다르니까요. 아 근데 좀 많이 다르긴. 아 그죠. 좀 아 근데 여러분 원래 안무는 뮤비에서 확인하시고 네. 챌린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담아봤습니다. 나는 좀 걱정. 다르면 왜? 이거를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도 보여줘도 되는지가 좀 걱정돼요. 음악 그래서, 주세요. 네. 네, 음악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Exclusive. 진짜 바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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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변에 안무 보여준 걸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번 안무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이번 챌린지 안무 너무 쉬우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좋겠습니다. 혹시나 못 보셨을지도 모르니까 저희 풀샷 한 번만 잡으셨어요. 앉아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극대급 쉬운. 자, 포인트 아무도 왔으니 킬링 파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각자 멤버들이 생각하는 타이틀곡 킬링 파트는 어딘가요? 타이틀곡 킬링 파트? 아, 아무래도 아, 잠깐만요. 그 설탕이 발린 맛이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이 발린 맛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마! 아, 킬링 아, 파트죠. 그래. 하지마! 하지마! 이건 네? 네, 나중에 앨범이 이제 노래가 딱 나오면 이제 바로 아 이거구나. 나는 이것도 있어. 이제 남김없이 네, 아 그 애들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러다가 뭐 우리 지금 다 애들립이겠죠? 이제 다 애들립. 근데 그 뜻은 즉 애들립까지도 되게 좋다는 뜻이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솔직히 그 DC를 골라달라는 말이 제일 그 나 그래도 그 그거 좋아. 아. 그게 제일 뭔가 제일 후렴. 아 후렴. 맞아요, 맞아요. 후렴 좋아. 그렇습니다. 긴장된다. 네. 스포를 하는 그 네, 시즌이들은 타이틀곡 어떻게 들었는지 댓글 한번 보고 갈까요? 아이, 갑시다, 댓글 갑시다. 그냥 한번 보고 갈까? 가면 되는 거죠? 한번 보고 안 읽어도 보고 갈까? 보고 한번 네. 확인하고 네. 자 이제 계속.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맞아요. 네. 자. 에이, 이거지. 자 한번 읽어주세요. 댓글 읽어달라. 네, 읽자. 박지성 왜 이렇게 잘생겼어? 대찬이 왜 이렇게 섹시하지? 지어낸 거야 이거. 30분 남았어! 자, 30분! 막구란님께서 크크크크 흐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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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네, 런쥔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죠? 우와, 분위기 쌓여졌다. 이야. 디디디.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섹시. 우리 yep. 아이패드 없을까요? 되게요. 네. 어, 아이패드. 네, 핫하다고 저기, 하십니다. 나 핫해, 지금 핫해. 오케이. 이제 노래 진짜 좋아라고 하시. 노래 너무 좋아. 와, 근데 아직 풀송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여러분 풀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yes. 32분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Yes.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얼른 6시가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죠? 네, 선생님! 자, 디기리. 음악 주세요. 오 마이 갓. 오케이. 네, 이번 트랙 디기리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 제가 마크형을 준비했는데요. 마크형? 제가 생각하는 디기리는 묵직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삼킬 때 시원하고 꽉 막혀있던 속을 풀어주는 듯한 맛입니다. 이렇게 다 오케이. 왜냐면 파워풀한 비트에 굉장히 또 멜로디와 랩이 잘 어울려져 있는 기분이 그쵸. 들어서 굉장히 좋은 조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좋아요. 우리 지장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네, 뭐 저는 아직 저는 저희 싫어. 앨범 저희 앨범 전곡 다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특히 이 곡은 저희 이번 트랙 비디오에 고정해서 좀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맞아요. 춤도 있고 그쵸. 만들었고 한번 보여줄까요, 지성 씨? 디기리. 아, 또 그 트랙 비디오에 저희 라이벌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 디기리라는 팀이 나왔죠. 디기티. 아 맞아요. 저희 라이벌이.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해찬이랑 닮은 친구. 진짜 재민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다. 아니 노래하는 애가 잘하던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연기톱이 최고지. 연기했을 때 나 진짜 조금 약간 추워가지고 약간 벌벌 떨면서 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아, 그래서 약간 추워, 좀 그 느낌이 안 나왔어요. 아, 사실 저는 이게 연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가수만 하자. 진짜 열심히 노래해야겠다. 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공사장 컨셉? 맞아요. 네. 작업복 입은 그런 컨셉으로 또 나왔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각자의 그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아, 무거웠어요. 와, 진짜 무거웠었어요. 아니, 근데 제노가 보시네. 근데 나는 진짜 그걸 그거 했어. 어, 나도요. 나 진짜 했어. 근데 그 옆에 스태프분들 엄청 조심하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맞아요. 역시. 네. 그런 걸 하면서 찍었죠.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하기 전에. Yes. 이 노래는 어떨 때 들으면 좋아요? 드림이들의 추천 무드 궁금해요. 디기디는 내가 봤을 때 디기디? 어, 궁금해 나도. 디기디는 내가 봤을 때 마크가 너 어때? 디기디는 제가 봤을 때 그 NCT 드림 콘서트 때 들어보았을 때 어때요? 디기디는 제가 봤을 때 집에 만약에 전구를 달아야 된다 하면은 네. 공구를 쓰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기상송. 저는 청소하면서 춤출 수 있게 이런 노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잠잘 때도 약간 괜찮을 수도 있어. 아니, 나는 아침 알람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형 2절 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2절 반주 중. 에어팟 꽂고 책상에 핸드폰 올려놓고 노래 튼 다음에 아, 거울 앞에서 서울실 아무도 바이블. 없을 때 서울실 바이블 거울 앞에서 그러다가 엄마 들어오면 그러다 엄마 들어오면 약간 그럴 때 듣기 좋은 노래 괜찮네요. 자, 다음 곡 Next. 다음 노래는 우리 고래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Dive into you. Dive into you. 좋아요. 네가 날 숨쉬게 한단 걸 yeah yeah. 너의 발을 너를 향해 가는 향해 I will dive into you. Yeah. I will dive into you. 세 번째 트랙 고래인데요. 이 곡은 트랩 비디오로 공개된 첫 곡이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트랩 비디오가 공개되고 마크 씨의 귀찌 착용이 아주 큰 화제로 그랬어요? 화제였는데 큰 화제였어? 소감 한마디 그러니까, 드릴게요. 귀찌를 처음 찬 건 아닌데 그쵸?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찼는데 그래서 제가 런진이한테 아, 야, 나 귀 한번 뚫어볼까 했는데 네. 런진이가 절대 하지 말라고. 아니, 귀치가 있는데 왜 귀치 귀를 뚫어? 절대 하지 말라고. 아무튼 근데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근데 저도 그 트랙 비디오를 보면서 마크는 귀치가 진짜 보이더라고. 아, 나 못 봤다. 그리고 우리의 연기들이 참 난 진짜 보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진짜 연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쇼처럼 맞아 약간 아니야. 웃긴 일부러 약간 진짜 이번엔 나는 아니야. 맞아, 일부러 약간 이상한 이건 첩씨라고 약간 꽁트 느낌이죠. 꽁트 동재씨 이건 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곡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느낌표 네. 역시 진짜 생각보다 진짜다. 생각보다 연기를 잘해서 놀랐던 멤버가 있나요? 저 있습니다. 누구 아 나는 지성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평소 연기랑 지성이가 촛불 지키는 연기를 할 때 너무 감동받았어. 맞아, 나도 지성이 연기 너무 좋았는데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난 솔직히 그때 지성이 연기가 마크 형 연기가 되게 좋았거든. 어색하지 않았어. 아, 그거. 근데 그와 동시에 궁금했던 게 스토리에 대해서 멤버는 알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성이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죠? 아 지금은 비밀입니다. 지성이도 몰라요! 에이, 지성이도 몰라요! 비밀입니다. 뚜른.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뭔가 열린 해설이죠. 열린 경험. 맞아요. 열린 해석이라고 난.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알려줘, 그러면. 네네. 개인적으로. 자, 자연스럽게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 노래는 제가 맛을 표현해볼게요. 왠지 뭔가 여름바다에 떠오르는 거 그런 시원한 느낌의 노래거든요. 네. 약간 바다의 맛 같고 신 여러분들이 짜네요. 나중에 들어보면 뭔가 네. 알 것 같은 느낌이 짜네요. 굉장히 비리네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천일염 듣고 오겠습니다. 천일염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 아, 너무 좋아, 이 노래. 진짜 좋아. 나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해. 네. 네. 나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해. 또 이러나? 고고고. 4번 트랙. 우리의 계절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 그러니까 우리의 계절. 우리가 계절. 우리가 계절. 우리가 계절. 그러니까 우리의 계절 뭐 NCT 드림의 계절은 봄, 여름, 감, 겨울 중에 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원래 처음 데뷔를 했었을 때 우리는 방학 때만 활동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여름, 겨울이 아닐까? 맞아요. 그럼 봄, 가을은 버린인 건가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4계절이에요. 이야. 7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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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뭐 있는 거야? 느낌 있었다. 그러니까 꽃샘추위 그러니까 추가하고요. 환절기 하나 추가. 환절기. 동명기도 하나 있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지선 씨. 아, 네. 그러면 공통 질문. 우리의 계절은 어떤 맛일까요? 저는 이 노래는 뭔가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진짜. 부드럽지만 아, 뭔가 질긴 맛이 있거든요. 아, 질겨요. 네, 갈비찜 맛이죠. 아, 힘줄. 갈비찜, 힘줄. 네, 갈비찜 맛 같아요. 너무 오래 끓였어요. 저는 약간 솜사탕 맛? 오, 녹아요. 폭신폭신한데 달달하고 녹죠. 아, 난 오히려 약간 콜라 맛인데? 어? 콜라 맛. 콜라 맛? 약간 시원하잖아. 그럼 펩시야 코카콜라야? 오호. 아, 탭땡, 펩땡. 에헤헤, 어허, 위험한 발언이야. 봄 되게. 봄 나는 바다의 맛. 아우, 천일염. 시원하고. 엄청 짜겠네. 아까 비린내 깜짝 놀랐다. 짜게 하고. 깨잖아, 그냥. 바다의 시원한 맛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맞아, 시원한 맛. 그럼 이제 또 다음 곡 들어볼까요? 네. Let's go. 막 가요. 굉장히 짧네요. Time for shot. 예, 제가 할 수 없. 네, 안녕하세요. 네, 로켓 들어보셨습니다. 네. 가사에 NCT 드림이 드림 로켓으로 표현되는 재미있는 곡입니다. 네. 아, 이게 가사 내용이 조금은 지성이가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가사인데요. 우주를 무대 삼아서 크게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아, 곡인데 우주를 무대 삼아서 지금 우리 NCT 드림의 드림 그러니까 꿈이나 목표는 뭘까요? 우주 정복이죠. 네. 아이고. 달 정복. 네. 우주 달에서 콘서트 한번 하기. 달에서 콘서트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주 투어 한번 돌아야죠. 아. 그래서 우리의 그 방 이름처럼 우주 대스타? 월드스타 아니에요? 월드스타였는데 아, 월드스타 더 나아가서 우주스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런 발언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에 하나 둘 셋. 와! 그러면 내 시간이 부족해. 아, 네. 우주 정복을 하려면 200년 정도 더 있어야 될까? 네. 네. 우리가 갑자기 왜 222살이면 갑자기 왜 젤러야. 지정바야. 없겠지.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봤을 땐 매운맛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매운맛이지 이 노래는. 그치. 핫하거든. 그러면은 아, 핫합니다. 핫하지.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 지금 20분 남았거든요. 빨리 반응을 해야 할게요. 남은 곡 소개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와요. 바로바로 와요.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Countdown! I love it! 3, 2, 1! 네, 여섯 번째 트랙인 카운트다운입니다. 가사 중에 1초가 1분 같던 찰나가 영원 같던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최근에 카운트다운을 하면 손꼽아 기다렸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맞습니다. 딱 지금 이 순간. 맞습니다. 네, 저희 앨범에 이제 20분 남았는데 이 순간이 진짜
손꼽아 기다렸어요. 맞아요. 20분 후. 맞습니다. 네.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손꼽아는 반대로. 손꼽아 기다리니까. 그러네. 다시 꼽으세요. 손꼽아. 이건 꼽아잖아. 손꼽아.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 손꼽아 제일 좋아. 이번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약간 빠른 템포. 아 계속 바뀌네요 제일. 맞죠. 아니 빠른 템포 노래 중에 이게 제일 좋아.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저희도 빠른 템포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오케이 빠른 템포로 진행해 볼까요? 좋아 좋아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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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맛의 표현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의 맛. 네. 곡의 맛.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사이신을 먹으면 3초 있다가 아주 매워지잖아요. 진짜. 아, 네. 그래서 카운트 다운 3, 2, 1은 캡사이신 맛입니다. 아, 거의 약간 매워서 하얗고 짜고 강렬한 맛이네요. 예, 섹시한 맛이죠. 짧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곡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o. 어떤 곡이? Oh my god. Look at my face. 나게 잡아 babe.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도 뿐이었음에 네 생각이 아침까지 배가자. My way. 좋아. 이 곡은 ANL이라는 일곱 번째 감각입니다. 수록곡이었습니다. NCT 드림만의 청량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아 좋아요. 사실 저한테는 이 ANL이 약간 좀 톡 쏘는 약간 사이다 같은 그런 스파클링. 맛인데 스파클링 me? 그런 맛인데 뭔가 이런 통통 튀는 보컬과 랩이 네, 귀엽고 순수한 가사가 저희 네. 아 저희 미니 3집의 약간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 어서 빨리 나와. 어 진짜 그런 느낌. 지금 빨리 나와. 나 ANL 좋아. 진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 곡 Let's go. 아, 이 노래 주인공 네, 멘트 하세요. 너무 하셨어요. 멘트 해주세요. 지금 들으신 곡은 바로 주인공이라는 곡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나타낸 곡인데요. NCT 드림과 시즈니가 서로에게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런 명장면 같은 거를 느꼈을 때가 언제였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드림쇼 두 개 있어요. 뭐예요? 그 옛날에 나 이거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뮤직 우리 붐 활동 때 뮤직뱅크에서 딱 이거 했을 때 진짜 대박이었잖아요. 그때 진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 콘서트 할 때 주인공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아 설레 노래만 들어. 또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정규 앨범이 나와서 또 곡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와 동시에 우리 막 나중에 콘서트를 또 하게 된다면 이 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되게 그렇죠.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뭐지? 자.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맛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곡 분위기가 와인의 치즈. 오! 음악해. 와 와인의 치즈. 나 한번 느껴봐야겠네요. 같이 느낄까? 그래서 와인의 치즈 맛이라고 제가 한번.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제 아 괜찮네.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 진짜 센스 있었다. 아, 이거 오늘 한번 다 같이 느껴보자고요. 오케이. 이거 괜찮네. 괜찮네. 자 이제 또 네. 전 음악만 듣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곡 와 다시 기억해 오 만나 햇살 가득히 눈부셨던 그날 늘 이렇게 나의 곁에 있어준 너에게 난 감사 뮤비 찍어? 런진이만 나왔네요. 난 감사 네, 아 저와 해찬이 그리고 철러가 같이 부른 지금처럼만 와 이라는 아홉 번째 수록곡입니다. 아홉 번째 제목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전 처음에. 처음처럼으로 처음처럼으로 계속 생각해가지고 지금처럼 진짜 지금처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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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이 노래는 멤버들과 늘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진심이 담긴 노래라 네. 늘 함께 하려면 그만큼 서로에게 비밀도 없어야 하는데 혹시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 한번
얘기해봐. 비밀이라 솔직히.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말하지 비밀이 못한 비밀이라 말 안 할 건데. 맞아.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비밀 있지. 진짜 말하지 못한 비밀? 저는 비밀 없어요. 근데 형 나한테 비밀 없긴 해. 저는 비밀 없어요. 아, 없어. 진짜. 근데 우리 그래서. 서로 비밀 없어. 맞아. 근데 나도 지금 생각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 비밀을 맞아. 만들어 약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한번 만들어 보자. 아, 나중에 이런 질문을 위해서 맞아. 일부러 비밀을 맞아. 하나 만들어 보자. 비밀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 오늘, 비밀 너무 없어. 오늘부터 이러면 안 돼. 오케이. 해 볼게. 제가 이제 이 노래의 맛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맛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직접 적어서 보낸 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여기에 쓸 줄 모르고. 근데 나도 근데 정말 자유롭게 적어. 나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만은 노래가 되게 맑고 깨끗하잖아요. 저는 이 곡을 북어국 맛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와인에 치즈 먹고 다음날 북어국인가요? 딱 해장하네. 코스 요리네요. 아, 좋아요.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내 최애. 최애가 되게 많아. 야, 잘했다. 아, 이 파트 너무 좋아. 계속 불러. Falling. 오케이. 네, 드디어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와, 이 노래 너무 좋아. 네, 어. 트랙 비디오로도 공개가 되었던 이 곡은 소름돋아. 레인보우 부제 책갈피고요. 저와 마크 형, 재민이, 지성이가 랩 메이킹에 참여한 아주 뜻깊은 곡입니다. 좋네요. 맞아요. 자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트랙 비디오에서 제노가 해찬을 깨울 때 NG 안 났나요? 사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노랑 제가 이제 연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이제 좀 진짜 싸울 뻔했잖아요. 진짜 싸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기니까 좀 자연스럽게 현실처럼 하려는데 진짜 현실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몇 번 다시 찍었죠. 그쵸. 좋아요, 좋아요. 진짜 싸울 뻔했지. 싸우면 풀면 되지 뭐. 맞아요. 그리고 저희 싸웠어요? 안 싸웠어. 그냥 한 말이야. 저희 네 명이 이제 랩메이킹에 참여한만큼 이 곡은 어떤 맛일지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곡 맛 표현은 제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 오케이. 기대돼. 이 곡을 완전 기대. 이 곡을 듣고 저는 힘들었던 순간이 지나가고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아서 집밥 맛. 아. 집밥 와, 맛에. 진짜 들어갔어 이 말. 이 말 내 마음에 들어갔어. 내 들어갔어. 진짜 집밥 맛 메인 집밥 맛.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 집밥 안 먹은 댓글에 뭐라고 적혀있어? 전부 다 철로 최애곡이라고. 그러네. 아, 아니, 근데 진짜 제일 최애는 레인보야. 아, 아니 그러니까 최애 딱 지금 정하라고. 아 일단 알려줄게. 최애는 레인보. 진짜 favorite number one은 레인보. favorite rainbow 무조건 레인보. 아, 오케이 I see. 어 맞아. 어, 오케이. 아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열 곡을 다 들어봤습니다. 야하. 네, 아 정말 이제 수록곡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칠드림으로서의 첫 정규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시즈니들을 위한 코너도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죠. 빠질 수 안 되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질 수는 없지. 없어요. 네, 이제 마지막 코너인 디저트 코스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디저트 하면 달달, 달달 하면 시즈니의 사랑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디저트 코스에서는 시즈니들이 달달한 맛을 보내주신 맛으로 보내주신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번씩 하나 좋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뽑자. 딱 두 개 빨리 읽어볼까요? 그래. 사탕이네요. 자, 제노 씨 읽어주세요. 나란 꿈 안에 다시 새롭게. 와, 이 파트 너무 좋아. 시즈니들의 꿈이었고 꿈이고 꿈일 드림이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번 정규 활동도 기대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이 멘트가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요. 시즈니들의 꿈이었고 꿈이고 꿈을 드립니다. 오, 라임이죠 라임. 네. NCT Dream. 네. 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성 불. 네.
칠드림, 드림이들 정규 컴백 너무 축하해. 유유, 기다리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 유유. 힘들겠지만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 고마워. 정말 정말 항상 너네 곁에 남고 응원할 테니까 오래 갔으면 좋겠어. 우리 시즈니들이랑. 알았지? 자. 아프지 말고 사랑해, 유유유. 와. 자, 지성이의 답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답장. 솔직히 이게 진짜 너무 약간 조금 울컥한 게 힘들겠지만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하는 아니야. 정숙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또 안쓰럽고 고마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안할 필요가 없는 게요. 사실 네. 저희는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니까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약간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하는 거잖아요. 아, 저희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시즈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한 개만 더 뽑아볼까요? 네, 네. 해주세요. Mark. Okay. 뭐라 어떻게 적어야지? Baby. Shizuni's hair loss mark. Hair loss mark. 이렇게 돼 있어. 같이 읽죠. 세네 얘들아 나는 밥 먹고 디저트 같은 거 안 먹어도 배불러 그 대신 달콤한 너네들 목소리 듣거든 흐흐흐흐 첫 정규 진심으로 축하하고 드림이들 뒤에는 항상 시즈니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여주자자 헤이 와 뒤에 시즈니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와. 맞죠 진짜 든든한 말이다 든든한 말이다. 근데 시즈니 뒤에 저희도 있습니다. 오, 와, of course, we got each other. 우리 모두 互相. 相信 我们.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진짜 빨리 해야 돼 우리. 이거만 하자. 너무 떨려. 8분 남았다. 와, 와, 떨려. 진짜 손 떨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나오는 거 맞아? 진정해. 누군가 청춘을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드림을 보게 하라. 그게 바로 청춘의 맛일 테니까. 모르겠고 너네 평생 드림 해주면 돼. 너무 응원해 얘들. 아. 평생 드림. 내가 쓴 글 같다. 네 일단 누군가 청춘을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드림을 보게 하라. 정말 이거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네. 우리 시즈 여러분들과 같이 해와서 우리 시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개를 네. 들어 우리를 보게 하라.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53분. 오랜만에 뭔가 7명이서 한 스페셜 브이라이브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았어요. 좋았어요. 항상 재미있으면 시간 빨라. 네. 맞아. 이번이 역대급으로 시간이 약간 빨리 지나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네. 네 여러분 정말 잊지 말고 넘어갈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Of course. 자, 첫 번째 약 7분 뒤에 저희 NCT 드림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오고요. 와우. 뮤직비디오도 나오고요. 와우. 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뭐죠? 9월 11일 저녁 좋았다. 7시에 컴백쇼. 네. 오우. 칠맛쇼. 칠맛쇼. 칠 더하기 맛은 쇼! 쇼! 맞아요. 쇼! 그리고 또 다양한 컨텐츠도 앞으로 나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바로 좋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네. 와. 진짜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스. 야,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저녁 7시, 화요일 저녁 7시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스. 좋아요. 야. 네, 다음. 그럼 잠시 후 공개되는 저희의 뮤직비디오와 음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한 맛을 표현을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진짜 시즈니들이 엄청 떨리겠죠? 그렇죠. 우리도 떨리죠. 떨리죠. 진짜 떨리는 만큼 저희도 진짜 떨리는데 한번 네, 기대가 벌써부터 되네요. 5분 뒤가. 아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5분 지금이야, 뒤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3초 뒤에 5분 자, 뒤. 고! 고! 아, 고. 5분 뒤. 5분 뒤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6시니까 아주 곧 다시 만나면 맞나요? 좋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네, 드려도 드려요. 되는 건가요? 이제 해야죠. 저 이제 또 해야 됩니다. 저희 시간이 드려야. 없습니다. 왜냐면 나 뮤비 보러 가야 돼. 5분만 네. 남았는데. 나 악동서울 하러 가야 돼. 아니 5분이면 남았어요. 5분만 남았어 얘들아. 아 일단은 진짜로 아 정말 칠드림 활동 진짜 시작입니다. 떨어지겠습니다. 아, 와요. 큰일 났다. 시작이다. 아, 난리 났다. 와 저희는, 벌써 저희는 준비됐는데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큰일 났다. 네. 오케이. 마음 단디 잡아라. Alright. 이제 진짜 한 4분이면은 아. 저희 뮤직비디오 나오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여드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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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hot sauce. Now, now. 너무